인생 최악의 순간에 자기 삶의 변곡점이 될 만한 큰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누군가의 죽음이 이러한 깨달음을 선물로 주고 가기도 하죠.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오늘은 2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지닌 마크 맨션의 책, 신경 끄기의 기술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난 건 19살 때였습니다. 친구 조 씨가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스스로 진리를 구해. 그러면 그곳에서 만나게 될 거야. 조 씨는 그때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참 좋은 친구였죠. 그날 조 씨는 호수에서 열리는 파티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언덕 위로는 콘도가 있었고, 아래로는 수영장이 있었죠. 수영장 아래에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이 있었습니다. 높이가 10m쯤 되는 작은 절벽이었죠. 대뜸 뛰어내리기에는 어려운 높이였지만, 알코올이나 주위의 부추김이 적절히 뒤섞인다면, 망설임 따위는 단숨에 사라질 만한 높이였습니다. 조씨와 저는 파티에 도착하자마자 수영장의 자리를 잡고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고뇌하는 젊은 수컷이었죠. 술과 밴드, 여자, 그리고 조 씨가 음악 학교를 그만둔 뒤 그해 여름에 했던 멋진 일들에 관한 얘기들을 하였습니다. 같이 밴드를 결성해서 뉴욕에 진출하자는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꿈에 관한 얘기도 하였죠. 우리는 그냥 애들이었으니까요. 저기서 뛰어내려도 괜찮을까? 제가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을 향해 고개짓을 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선 다들 그러고 놀아. 조 씨가 말하였죠. 너도 해볼 거야? 조 씨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 봐서. 밤이 깊어지자 조 씨와 저는 갈라졌습니다. 조 씨는 언덕 아래 절벽을 향해 걸음을 옮겼고, 저는 언덕 위 콘도로 갔죠. 콘도 안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콘도를 나왔을 때 밖에 아무도 없고 사이렌 소리가 울렸던 것만 기억이 납니다. 수영장은 텅 비어 있었죠. 사람들은 절벽 아래 물가를 향해 언덕을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물가에 다다른 사람들도 있었죠. 몇몇 사람들이 헤엄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두워서 제대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음악이 계속 울려댔지만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아직 감이 오지 않았죠. 사람들이 뭘 보고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절반쯤 내려가는데 한 여자아이가 말하였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언덕 아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사람들한테 조 씨는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멍하니 호수를 응시할 뿐이었죠. 저는 다시 물었고, 여자아이는 실성이라도 한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감을 잡았습니다. 3시간 만에 호수 밑바닥에서 조 씨의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절벽에서 뛰어내릴 때 받은 충격과 알코올로 인한 탈수 때문에 다리에 쥐가 났었다고 하였습니다. 조 씨가 물에 들어갈 때는 사방이 캄캄했고 호수에는 어둠이 겹겹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살려달라는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 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죠. 첨벙거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조 씨의 부모님이 나중에 들려주신 얘기에 의하면 조 씨는 수영을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몰랐었죠. 12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모든 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솟구쳤죠. 흐느낌과 절규와 콧물이 뒤따랐습니다. 그후 저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너무 슬퍼서 몸이 아플 정도였죠. 그 뒤로 몇달 동안 조 씨가 꿈에 나왔습니다. 꿈속에서 조 씨와 저는 두서없고 무의미한 대화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에 관한 알찬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몰래 대마초를 피는 전형적인 중산층 아이 중 하나였죠.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불안장애에 시달렸습니다.
조씨는 여러모로 저보다 성숙해 보였습니다. 나이가 많고 자신감이 넘치고 경험이 풍부하고 주변 세상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씨를 만났던 꿈에서 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가 죽어서 정말 유감이야. 조씨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조씨는 대략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금 너가 내 죽음을 신경 쓸 때니 넌 여전히 사는 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잖아.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엄마 집 소파에 앉은 채로 절망의 구렁텅에 빠져 한때 조씨와의 우정이 존재했던 무한하고 불가해한 시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불현듯 이런 깨달음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어떤 것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어떤 것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다. 어차피 언젠가 죽을 거라면 두려움이나 민망함, 수치심 따위에 굴복할 이유가 없다. 이것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짧은 인생 대부분을 고통과 불편함을 피하는 데 써버린 저는 사실상 삶을 피해온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대마초와 담배, 비디오 게임을 끊었습니다. 록스타가 되겠다는 달콤한 상상에서 빠져나와 음악학교를 그만둔 뒤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체육관에 다니며 살도 엄청 뺐죠. 새로운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난생 처음 여자친구도 만났습니다. 공부라는 걸 실제로 해보자 일단 신경만 쓰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다음해 여름 저는 제 자신을 시험해 보기 위해 50일 안에 논픽션 50권을 읽기로 하였고 그걸 해냈습니다. 그 다음 해 저는 미국 동부 끝에 있는 명문대학교로 편입하였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학업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저의 삶은 조씨의 죽음 전과 후로 뚜렷이 나누어집니다. 비극이 일어나기 전까지 저는 내성적이고 패기 없으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옴짝달싹 못하는 아이였죠. 비극이 일어난 후 저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책임감 있고 호기심 많고 성실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여전히 나름의 불안과 응어리가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불안과 응어리보다 더 중요한 일에 신경을 쏟았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달라졌죠. 묘하게도 마침내 제가 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건 다른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이 저를 탈바꿈시킨 순간이었던 겁니다. 죽는다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관해 생각하거나 말하기를 꺼리며 때로는 인정하지 않기까지 하죠. 심지어 가까운 사람에게 죽음이 닥칠 때조차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죽음은 인생의 의미가 만들어내는 그림자를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빛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걸 하찮게 느낄 것이며 모든 경험을 제멋대로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기준과 가치가 갑자기 무의미해질 겁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지금을 바라본다면 어떤 것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 어떤 것도 하지 말아야 할 이유 또한 없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